네, 여우담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우리의 뒷이야기들, 공연의 뒷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. 선생님들과 이 공연에 출연해 주시는 또 연주자분들, 또 저희한테는 명인분들이시죠. 그렇죠. 선생님들과 네.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, 이번에는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. 추갱지르단. 네. 지르단. 네. 추갱지르단. 유순자 명인과 네. 손영만 명인 두 분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렇죠. 볼 수 있는데, 네. 이 추갱지르단인 네. 되게 말이 재밌는데 네. 무슨 뜻일까요? 각 지역의 이제 풍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에요. 이제 유순자 선생님은 호남의 농악, 그리고 손영만 선생님은 이제 경북 지역의 농악 네. 그 풍물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, 그 중에서도 두 분의 공통점이 상쇠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. 꽹가리를. 네. 네. 그래서 판을 이끌고 지휘하는 역할이신데, 그 꽹가리 구음이, 꽹가리는 똑같이 생겼지만, 꽹가리 구음은 지역마다 다 달라요. 지역 방언 같은. 네. 그래서, 뭐, 갱, 깽, 심지어 저는 장도 봤고요. 장이요? 네. 장장장자장자라자장 뭐 이런 것도 있었고. 그것도 꽤 괜찮네요. 네. 그 다음에, 특이하게 이제 경북 지역은 추갱, 켄추, 켄추라, 개갱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, 그 다음에 여성 농악, 그 유순자 선생님 쪽에서는 지르당, 장, 드르당, 드르당, 지르드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음이 진행이 되는데. 그러면 영남의 추갱과 네. 호남의 지르당. 네, 요 두 개가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. 같고, 예전부터 그 두 분이 서로 각자가 이미 농악뿐만 아니라 풍물뿐만 아니라 감우하게 통달한 분들이세요. 네. 그래서 노래도 하시고 맞아요. 춤도 추시고 네. 춤도 추시고 장단도 네. 추시고 하시는데, 그래서 이 자리였죠. 여기서 이제 사진 촬영하시는데 네. 저희가 너무 학습을 열심히 많이 그렇죠. 했던 너무 즐거웠죠. 네. 노는 모습 보고 엄청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, 공연 당일 날에도 네. 많은 분들이 야 이런 공연이 있구나. 다음에도 전통 공연을 할 때는 꼭 표를 사서 보러 가야겠다. 그죠. 네. 너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네. 해서 기획한 네. 그런 공연이기도 한데. 민한 감독님의 그 팬심을 푸는 네. 두 번째 공연이죠. 네. 네. 그래서 손영만 선생님과 통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네. 우선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뽑아야 될 텐데요. 그러니까 이번에 뽑아 보시죠. 네, 제가 한번 뽑아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. 네. 네. 밸런스 게임입니다. 네. 국립극장 대 국립국악원. 아, 과연 하필 명인 선생님과 통화를 하는데 적당한 질문이 예. 나왔네요.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만 알고 있는 징크스가 있다면인데, 일단은 밸런스 게임이 네, 요거를 황민환 감독님께서 한번 여쭤봐 주시면 좋겠네요. 저는 그러면 이제 다시는 선생님과 연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, 여보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희 여우락 페스티벌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수고하십니다. 네, 선생님. 저 민왕입니다. 아이고 우리 한 선생님. 네.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즉석에서 뽑아서 하는 게 있는데, 질문을 지금 하나 드리려고요, 선생님. 국립극장이랑 네. 국립국악원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세요? 국립극장이 낫지. 생각보다 너무 시원하게 답변했는데 네. 공연하실 때 예. 선생님만 알고 있는 징크스가 혹시 있나요? 제가 한 주까지 공연하면서 징크스는 없는데 항상 뭐 연습을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보면 항상 긴장감이, 그게 저한테는 징크스라고 봐야 된다. 긴장한 상태에서 예. 예, 그래 하니까 어찌 보면 그건 징크스라고도 볼 수 있고, 왜냐하면 뭐 지금까지 세월이 그만해와도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모든 행사를 임한다든지 뭐 리허설 연습을 해도 예. 뭐 공연에 임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한다 그랬더니, 그게 뭐 징크스라고 하면 징크스, 다른 징크스는 없습니다. 이번에도 긴장을 유지하실 수 있게 저희가 착실히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, 선생님. 예, 항상 그 긴장된 상태에서 해야지. 그거 해야 되지. 괜히 뭐 이런 남들 보기 또 너무 그 예뻐도 또 보기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. 네, 네. 선생님 이번에도 멋진 노래와 또 춤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, 선생님. 예. 예. 힘 닿는 데까지 막 몸 따라주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. 막 저거 죽을 뻔 살파이라도 막 엎어지고 자빠지더라도 판에서 구부라지도록 구부라져야 되지. 네. 맞습니다, 선생님. 선생님 그럼 공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마도 이제 그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죽어도 판에서 죽겠다. 네. 네.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와, 이번 공연 또 역대 최다 출연자로 네. 큰 논란을
빚게끔 덕미한 감독님께서. 아마 북적북적하다는 게 이런 네.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그렇죠. 있지 않을까. 정말 잔치, 네. 큰 잔치라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또 다음 팀을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. 네.